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트먼입니다. 이 댄섬이 약간의 그 이 사이사이에 얘도 여기가 촘촘해서 그런지 약간의 그 가루깍지 같았더라고요. 이 밑에서요. 그러니까 통풍이 잘 원활하게 안 이루어져서 그런지 너무 건조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물을 너무 말렸나 싶어서 이 아이를 지금 제가 약을 쳐놓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랐길래 지금 말랐습니다. 살짝. 깍지도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해서 얘는 이렇게 해서 조금 심어 주려고요. 심어 놓고 일단은 약을 또 한 번 처리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양새가 웃기네. 화분하고 안 어울리는 거야. 뭐야. 참나 또 화분을 바꿔야죠. 그러면 또 요런 화분 또 요런 화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식재를 해도 그냥 멋을 내지 않아도 멋스러운 화분 그런 화분 그런 화분에다가는 댄섬을 심으시면 된다고 제가 그랬죠. 자, 우리 집에 무난한 화분 얘는 뭐 무난한 화분은 아니에요. 그냥 멋을 내서 멋스러운 화분처럼 해놓았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이거 놓고 숯불을 좀 놓고요. 숯불을 조금만 달려줄게요. 얘는 배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수포를 조금. 근데 화분이 옆이 여기가 찢어져서 여기가 약간 살짝 찢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생각해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뿌리가 어쪽까지 들어갔나? 자, 요렇게. 예쁘게. 뿌리 사이에다가 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살짝 좀, 이쪽 좀 볼게요. 요쪽에, 지금, 뿌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여기가 터져 있어요. 화분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지금 화산석을 하나 여기다 끼워 놓으려고요. 이쪽에다 끼워 놓고 있어봐. 난 널 멋스럽게 하고 싶은데 멋스러워지려나 모르겠다. 화분이 저쪽이 일단은 찢어 있으니까 조금 더 무난한 화분이 있었으면 넣었을 텐데 제 주변에는 지금 요 아이가 조금 그나마 무난한 화분이더라고요. 자, 요렇게 자 돌아서 봐. 자 돌아서 봐. 이렇게 흐르죠. 요쪽이 째져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게 마사가 흙이 흐릅니다. 약간의 꾹꾹이. 댄섬 꽃피면은 고객님들 엄청 예뻐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뿌리를 올려서 식재를 해놓으면요 이 멋스러움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멋있습니다. 그냥 약간 그린그린한데도 멋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꽃이 안 폈을 때도 저는 이 아이가 좋더라고요. 요즘 이 아이들 그냥 매력에 풍덩 빠져가고 있습니다. 마치 작품처럼. 자, 근데 깍지가 타는 바람에 얘도 가루깍지가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제를 조금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이 꽃피는 아이들이 또 보면은 이 깍지가 좀 잘 타기는 해요. 진드기도 잘 타고. 멋진데. 그래 여기다 이렇게 여기가 좀 터져 있긴 한데 여기는 숯불을 하나 갖다가 막을까? 잠깐만요. 숯불을 이렇게 해서 화산석 밑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됐다. 땜빵. 땜빵에서. 예쁘다. 예뻐요. 얘 꽃, 여기는 지금 요 사이사이가 지금 물을 한 번씩 말리면은
얘가 이렇게 까맣게 이런 식으로 말라버려요, 우리 고임들. 그래서 얘도 애만하면 물을 미리 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 밑에를 조금 박하게 그 배수층을 조금 박하게 까세요. 많이 물 배수가 잘 되게끔 우리 분재를 키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키우시면 되세요. 그래서 분재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요 근상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뿌리 올려서 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도 잘 키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한번 띄워볼까요? 요 사이사이가 요 죽었어요. 이 솜털같이 요게 완전히 콕콕 찌르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요. 생긴 거는 가시 문양으로 생겼는데요. 살짝 견딜만한 그런 따가움. 사이사이에 혹시나 깍지가 있을까 봐서 지금 여기 이런 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제가 댄섬이랑 별의 눈물 이런 애들 벽어연 키우고 있는 아이 가끔 영상에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물을 조금 미리 주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게끔. 자, 이렇게 꺼뭇꺼뭇한 거는 떼어내고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얘는 꺾어져서 죽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 한번 돌을 아서 볼게요. 여기도 사이에다가 조금 마사를 좀 밀어 넣어야 되겠어. 고정되게요. 예쁘다, 예쁘다. 제가 또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애가 키가 있어서 지금 답답해 죽겠네 위에만 보시면서 그러시겠죠. 지 혼자만 보고 답답해 죽겠네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또 요 화분이 있어서. 자, 요거는 순천공방분이었는데 전에 판매했었던 아이죠. 이것도 판매한 지가 좀 됐어요, 이 공방분도.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제가 이 시시밍이라는 아이를 하나 식재를 해볼까 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얘도 물이 많네. 얘도 안 키워본 아이긴 한데, 아, 얘보단 얘가 어울리려나? 핑크 스팟을 심어볼까? 얘는 조금 더 작은 화분에 말려갖고 싶고요. 얘를 한번, 핑크 스팟을 말려놓은 애가 있는데, 집에선 핑크스팟이 여기는 매장, 여기 키핑장에는 핑크스팟 제가 식재해놓은 애가 아마 다 베란다에 데리고 가서 없을 거예요. 근데 베란다에서 핑크스팟이 참 잘 되던데요, 우리 고객님들. 우짜라고 있는 건지, 우짜라는 거를 멍청하게 모르고 지금 잘 자란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저번에 가루깍지가 살짝 껴서 제가 약물에다가 약을 줘서 놔뒀는데 아직도 조금 살짝 있네요. 있습니다. 아, 이 핑크스팟도 깍지가 끼면은, 깍지가 생기면은 진짜 오래가요. 잘 안 잡히는 애죠? 그래서 얘도 약을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약 처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재밌더라고요. 집에서 너무 예쁘게 크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아이예요. 제가 핑크스팟 원래 좋아하잖아요. 핑크스팟 많이 좋아합니다. 네. 집에 베란다에서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등치도 커졌어요. 그러니까 얘도 물을 좀 챙겨주면은, 물 주는 계절에는 물을 좀 챙겨줘야지 잘 크는 아이 같아요. 무조건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죽지 않을 만큼 물을 먹이면 돼요. 핑크스팟도 여름에 습도에 조금 약할 뿐이지 우리 고객님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완전 편안한 아이가 이 아이예요. 얼굴을 조금 작게 줄여요.
그러면서 자꾸 화엽이 되는데 그거는 물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얘도 물을 아주 싫어하지는 않아요. 핑크스팟이에요, 우리 배우님들. 적당히는 주셔야 됩니다. 원노를 제가 물 주고 말리고 물 주고 말리고 그걸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핑크스팟도 그렇게 키우면 되겠더라고요. 그 베란다에서 핑크스팟 전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전 잘 돼요. 글쎄요,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애보다 핑크스팟이 오히려 지금 우리 베란다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핑크스팟은 외두도 예쁘고요. 쌍두도 사각분에 괜찮고요. 이렇게 우리 그때 이 아이 삼두도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삼두가 쪼꼬미분의 등잔포트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아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 아이 식재해서 지금 키빙장에서 또 요 아이 하나 키워보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깍지를 탔던 아이니까요. 얘는 뿌리도 제가 말렸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다가 요 뿌리 사이사이 있죠. 여기다 그냥 약을 좀 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담그실 때는요, 얘 같은 경우는요, 그냥 여기 밑에까지만 담그셔도 상관없어요. 그래갖고 하루 정도씩도 담궈놔요, 제가.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새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한 화분에다가, 얘는 무난하진 않아요. 그냥 제 주위에 멋진 화분이 있길래 그냥 심은 거예요. 멋진 화분이죠. 자, 근데 이제 뭐 꽃무늬가 있다든지 화려하게 색감이 있다든지 그런 화분은 아닌데요. 여기다는 이렇게 그냥 멋진 댄섬을 하나 그냥 식재를 해봤습니다. 근데 얘가 깍지 같아서 제가 사이사이에다가 이 아이는 이렇게 가시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살짝 이렇게 민들레꽃 홀씨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약을 방제할 때 이렇게 약을 잘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사이에 약이 되어서 이 아이 때문에 지금 민들레 홀씨 같은 요 아이 때문에 약이 들어가다 말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약이 잘 스미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약을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있다가요. 여기 사이사이를 또 잘 털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냥 선풍기만 틀어줘도 금방 마르더라고요. 근데 한여름에요. 여름에 습도가 높은 장마철, 그럴 땐 여기를 잘 털어주셔야 됩니다. 혹시 물이 맞았거나 하면은요. 예쁘다. 자, 핑크스팟은 요런 색감을 내어주고 있고요. 색감 너무너무 예쁜 핑크스팟입니다. 얘 빵빵 터지니까 저희 베란다에서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핑크 색감을 쓰는 아이, 뒤집어 쓰는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댄섬 예쁘네. 깍지가 생겨서 뽑아놨다가 다시 식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깍지가 한번 보이면은요,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다 제가 바가지로 여기다 막 약물을 퍼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생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물을 말려서 그래요. 물을 적당히는 주면은요, 깍지도 조금 덜 생깁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풀투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